김정은이 방문한 5.16보다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공수특전 여단과 같은 특수부대입니다. 한국전쟁 때 공화국 영웅을 75명이나 배출했다는 부대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곳을 찾은 전후에는 도발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5.16 대연합부대는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는 북한군 3군단 소속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3군단이 6.25 전쟁 때 전쟁 영웅 75명을 배출했다고 자랑합니다. 대연합부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여러 전투들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수훈자들을 배출했습니다. 3군단 내에는 항공육전대라는 공수부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육전대라고 북한에 말하는데 우리 식으로는 공수육전대, 공수여단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륙 기피에 들어오는 그런 부대죠. 김정은은 올 초 3차 핵실험을 한 뒤에도 5.16 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훈련 열풍을 세차게 집혈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훈련을 통하여 실증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군부대 시찰에 나서는 건 선군 정치로 군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일도 지난 2010년 연평도 폭격 도발 직전 황해남도 해안에 있는 4군단을 시찰했습니다. 연평도 도발을 앞두고 사실상 사전 점검을 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연이은 군부대 시찰이 실제 전투 능력을 점검하는 데 맞춰져 있어 국지 도발 등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민입니다.